코끼리 코끼리 예 코끼리 예 엄청 비싼데요. 예 그럼 이게 엄청 3인분이에요? 네? 요게 3인분이에요? 예. 요거 저희 바뀌었네 접시가 응? 접시가? 우리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접시가 바뀌었네 괜찮아요 저희 3인분이고 접시가 다 크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복 있나? 야. 이거 좀 더 드려 이거 야. 아니 그 대신에 또 여기를 또 좀 네. 내가 더 갖다 드려 아 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4인분 4인분 네. 누가 쓰는 게 누가 쓰는 게 15만 원? 응. 민수님도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예, 코끼리 저기. 그래, 코끼리 코처럼. 오, 그러네, 진짜. 김영삼 전 대통령도 단골로 다녀간 곳. 영화의 집. 왕우럭 쪽에 네, 왕우럭 쪽에는 껍질이 무겁고 네. 내장까지 다 쓸 수 있고 내장까지 네, 코끼리 쪽에는 껍질이 얇으면서 네. 내장은 안 쓰고 썰무는 왕우럭 네. 쪽에 더 많네? 네, 네. 그런데 껍질이 무게가 많이 차지해요 아 왕우럭 쪽에는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네. 그래, 이제 맛 차이도 있지만은 오늘 확실히 코끼리 쪽하고 왕우럭 쪽에 네, 맛을 확실하게 비교가 되지 예. 네, 네. 다릅니다 근데 왕우럭 쪽에도 엄청 맛있었는데 코끼리 조개를 딱 먹는 순간 왕우럭 조개 그 맛있는 왕우럭 조개가 야, 얘 바로 밀려버리네. 예. 부드럽고 부드럽고 더 이제 맛있네. 야, 용어회 집에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네. 오늘 귀한 코끼리 조개 한번 성포 용어회 집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에도 같이 먹겠습니다. 자, 코끼리 조개 먹기 전에 나온 곁다리 음식. 예, 곁다리 음식.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해산물도 골고루 나왔는데. 먹은 게 한번. 짱어 피조개 피조개 이거 한 접시 아 맞다 땡 코끼리 조개는 꼭 드세요 메인 코끼리 조개가 왔습니다. 코끼리 조개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코끼리 조개. 그리고 반반을 시켰는데 회를 반을 시켰습니다. 회는 빨간색은 자연산 돌돔. 이 가쪽은 여름의 고기 농어입니다. 농어, 농어. 자, 우리 저 지지나라님은 코끼리 조개 당연히 처음 드시죠? 네. 우리 그린섬님은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 한번. 이거 맛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코끼리 조개. 얼마 전에 먹었던 예, 코끼리 조개. 왕우럭 조개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껍질이 다르다는 거. 여기 하얀 거는요? 와. 너무. 오. 느낌이 섬유질이 더 많은 느낌이. 이 노란 게 생선으로 보이는 것은 관자하고 내장, 관자, 농어,
그다음에 낡은 것은 볼봄. 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왕우럭 조개가 오른쪽, 코끼리 조개 이 귀하다는 이게 코끼리 조개입니다. 약간 노란 빛을 띄고 있습니다. 코끼리 조개. 코끼리 조개. 하얀 부분은 왕우럭 조개. 예, 노란빛을 띄고 있는 게 코끼리 조개입니다. 근데 코끼리 조개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밥맛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맛있다. 코끼리 조개 맛있어요. 예, 예. 코끼리 조개 맛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이 못 드시는 코끼리 조개를 지금 본사에서 지금 드시는 거예요. 와. 바꾸셔야 그래요. 네. 그 맛을 아시고. 꼭 기억해야 돼, 이거. 틀리죠? 네. 제 느낌인데, 단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단맛이. 네. 엄청 강해요, 단맛이. 왕우럭 조개보다 단맛이 더 강하다는 거. 괜찮으시죠? 얘는 괜찮으시죠? 근데, 우리 지지 나라님은 원래 조개를 안 드신다 했잖아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안 드시는 분과 드시고 가시는 게 왕우럭 조개 코끼리. 와, 조개를 안 드시는 분도 먹고 간다는. 맛있어요. 맛있죠? 네, 조개 안 드신다는 지지나라님도 조개, 코끼리 조개, 왕우럭 조개 맛있다고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왕우럭 조개를 몇 번 먹어본 적이기 때문에 귀한 코끼리 조개 손이 더 많이 가네요. 고기를 조개. 확실히 단맛이. 다르네요. 확실히 단맛이. 그 우리 풍짝땡님 코끼리 조개가 맛이 왕우럭 조개하고 다른 점이 구분이 됩니까? 훨 맛있죠? 네. 식감도 틀리고. 식감도 틀리고. 아삭아삭하고. 예. 날죠? 네. 입에 촥촥. 입에 촥촥? 우리 입에 다시 한 번 더. 촥촥 예. 촥촥. 아, 여인박사님 덕분에 거제도에 이런 별미를 먹어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인박사님도 몇년만에 처음 드셨대잖아. 그렇죠. 코끼리 조개는 이렇게 왕우럭 조개는 여러 번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조개가 아닙니다. 자, 볼똥도 한번 먹어보십니다. 돌돔 빨간 색깔. 맛을 보면 안 싸고. 여름에 대표적인 어종이 농어 돌돔입니다. 여름에 감성돔을 찾으면 안 됩니다. 여름에 감성돔은 배도 안 먹습니다. 여름은 돌돔. 빨간 돌돔. 그렇죠. 그러니까 농어. 하얀 농어. 네. 영상. 3인분 접시. 4인분 접시. 4인분 접시. 네. 4인분 접시. 2인분 접시. 가져가세요, 이제. 네. 네. 아, 가져가세요. 안 바꿔주세요. 예. 네. 이야, 정말 맛있어요. 진짜 코끼리 조개. 코끼리 조개가 나 이렇게 달지. 와. 그래, 코끼리가 잘 안 잡힌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접시만 바꾸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고, 이 왕우럭 조개하고, 여기 보이는 게 왕우럭 조개입니다. 코끼리 조개하고는 색깔이 틀리다는 거. 색깔이 좀 노랗음하게 보이는 게 코끼리 조개. 코끼리 조개가 좀 더 귀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한 거. 예. 죽순 같은 느낌? 자, 코끼리 조개 또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아. 식감도 틀리네, 진짜. 영영 틀려요. 근데 맛 자체는 개불 같지 않아요? 맞아요. 예. 사진 먹어 먹어서 해야 되고 같은데. 정말 술술 들어가신데. 술술. 모자라신 거 아니에요, 술이? 액기 먹고 있습니다. 액기 먹고 있대. 아. 그만하라 이제. 자, 코끼리 조개와 왕우럭 조개를 먹고 또 돌돔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코끼리 조개, 왕우룩 조개, 그 다음에 돌돔 농어인데 너무 소외받은 것 같아요. 돌돔도 엄청 귀한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랑 우리 되게 재밌게 다녔었어요. 그죠? 이렇게 흙물에는 해물하고 회하고 같이 사이즈가 커요. 예. 요거 두 개 합친 거라고. 아까 흙물을 하면 다른 손님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나가죠. 더 주면 안 되니까. 아니고 흙물에. 그러면 요거도 먹어요 저희들. 흙물에 해물과 이렇게 생선회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예, 흙물에. 이거는요? 이건 해물물이에요. 해물물에. 해물물에는 이렇게 15,000원. 15,000원. 그리고 흙물회는 아, 얘는 그냥 2만 원. 자, 아니야. 이거는 일반 물에 네, 1인분 12,000원. 네. 일반적으로 먹는 일반 물에. 그리고 해물물에 네. 해산물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해물물에 15,000원. 15,000원. 이거는 흙물에. 턱 네. 물에. 흙물에. 아, 스페셜 영어로 해야 돼. 스페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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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원입니다. 근데 이런 특징이 네. 해산물이랑 배랑 같이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많이, 네. 많이 들어가 있는 말 그대로 스페셜 물에 네. 스페셜. 이렇게 물에 삼총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묵을 많이 먹습니다. 물에 12,000원. 그리고 해물을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산물 물에 15,000원. 그리고 스페셜 특별하게 드실 분들은 스페셜 물에 2만 원짜리입니다. 턱물에 시원하게 비벼줍니다. 스페셜 물에 해산물과 해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예, 사정없이 비벼. 사정없이 예, 사정없이 비벼서 시원하겠다. 해물물회를 우리 멋지게 또 손도 예쁘다. 와, 해물이 진짜 많이 들어오네 여기. 그렇죠. 시원하겠다. 여름에는 물에 이상 없습니다. 물에 입맛 없는 사람들도 물에 먹고 딱 기운을 차린다. 한국자 드세요. 한국자, 한국자, 한국자 올려주세요. 한국자 하실래? 네.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여기도 한국자 떠주실래요? 네. 자, 그래도 영박사도 한국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넘지 마세요. 예, 네. 예. 네. 오징어 잔뜩. 네. 새우 잔뜩. 네.